자, 백민철. 오늘은 보강이고 읽기 51이네요. 하겠습니다. 읽기 연습. 읽기 연습은 좀할게 많죠? 시험도 없고, 숙제도. 기다려주시고요. 전자칠판 좀 열겠습니다. 아, 이거, 너 이제 몇년 뒤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할수 있겠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우기 왜 우기권 없어요? 어? 우기 교재는 끝났는데. 아, 끝나가지고 없구나. 예. 준비들은 하고 오셨나요? 예. 좀 살짝. 살짝 약간 걱정돼? 네, 계속 100점 탈걸요? 맞는 건 아니잖아. 100점 맞으란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자, 빵점 하기로 했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오, 자, 시작. 이제 들어볼 to Singapore.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두 문장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행 갈 거죠. 싱가포르로. 나는 신난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네. 자, 이번 이 교재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얘를 보고 단어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M is R'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M is R'. 비동사. 여기에 이거 뭐예요? 이거 M이죠. M. 네. 그래서 이걸 보고 'Be going to'라고 그러죠. 네.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두 가지 뭐 하고 뭐. 무슨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케이, okay. I'm going to school.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를 간다. 학교를 간다예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단어 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단어 할때 했던 걸다 까먹고 있죠. 오케이, okay. 얘 누가 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뜻이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점심을 먹는 중이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 있다. 나는 점심을 먹는 중이다. 난 점심을 먹는 중이다. 읽어보세요. I'm eating lunch. I'm eating lunch. 이게 점심을 먹는 중이다지. 무슨 I'm going to eat lunch가 점심을 먹는 중이답니까? 비 going to의 두 가지 뜻. 단어로 되도록 거슬러 가볼까요? 이러니까 수업 빠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비 going to 제일 앞에 있네요. 이거 뜻두 가지 뭐였어요? 가는 중. 비 going to.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는 중이다. 할 예정이다. 예, 어떨 때 가는 중이다가 되고 어떨 때할 예정이다가 되는지 거기 관로 안에 다 설명해 놨죠. 어떨 때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된대요. 뒤에 장소가 있는 경우. 어떨 때할 예정이다가 된대요. 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그럼 이거는 왜 먹는 중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점심 먹는 중이라고 아니고. 나는 점심을 먹을 예정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어. 여기까지 똑같이 생겼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얘는 왜 목을 이 I'm going to eat이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뒤에 하나씩은 eat의 뜻이 뭐예요? 먹다. 그러니까 얘는 가다라는 뜻하고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고 여기까지 해서 끊어 읽기 표시하면 여기 이렇게 누가 내가 다 먹을 예정이다. 여기 하다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여행 갈 예정이다. 여행 갈 것이다고 똑같은 얘기.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왜? 네. Are you going to travel?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것이니? 그렇죠. 너 어디로 여행 갈 예정이? 어디로 여행 갈 것이니? 그 다음에 excited. 난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are you? 넌 어떻니? excited 뜻이 뭐예요? 신난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나씩. 그럼 이거 필요 없네, 그치? 누가? 나는 뭐한다? 신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이럴 리가 있습니까? 응? 이게 맞고요. excited의 뜻은 신난다가 아니죠. 또 단어로 가봐야 되나? 응. 여기에 excited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신난 excited 신난다가 아니고 신이 나는 흥분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Excited. 그러니까 어떻냐고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be 동사 필요하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가지고 신나느니 신난다가 됐네요. 그래서 how are you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난 여행 갈 예정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In Singapore. But to Singapore. 난 신이 난다? I'm excited. I'm excited. Okay. 오, 잘했는데, 생각보다. 근데 살짝 좀. 잘했어. 한 번 더 보고 나서 고치면 훨씬 더 잘하겠다. 네. 한 번 다시 보고 나서 다시 고쳐봐봐. 네. 오케이,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죠.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오케이, 두 문장이니까. 선생님, 뭘 보고 두 문장이라 그러냐면 문장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그건 하나의 문장이야. 쉼표는 문장 아니에요. 자, 그래서 뜻은? 나는 좋겠다. 그러나 나 조심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오케이. 그래서 good for you. 상대방이 부럽거나 또는 뭔가 잘했을 때 쓰는 거고요.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in Singapore, but은 묻고 답할 때 별로 접속사니까 필요 없고요. 없애고요. In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re should I be careful? 그렇죠. Where should I be careful?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시. 양념시 그 중에서도 will, can, may가 아니고 should죠. should의 뜻은? 해야 한다. 오케이. 자,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You should care for in Singapore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얘가 있어야 되지? 어. careful의 뜻이 뭐고? 조심. 우리 단어 수업하고 나서 읽기 수업은 한참 됐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Careful의 뜻은 careful. 조심하다예요. 조심하는이에요. 조심하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맨날 하는 얘기다, 그렇지? Careful. 그러면 양념 시 뒤에는 하다 시가 와야 된다 그랬지? 네. You랑 원래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Are. 하지만 양념 시 뒤에는 하다 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고 am, is, are조차도 원래 모습인 be가 돼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얘가 어떤 시니까 하다 시 만들려고 왔고 양념 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you are, you should are careful이 아니고 you should be careful 해야 된다. 됐습니까? 응.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in Singapor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데? 좋겠구나 너는. 그러나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에서? In Singapore. 오케이. 대등해서 Why? Why? 그렇죠. Why? 뜻은 뭐 쉽죠? 뜻이 뭐예요? 왜? 왜란 뜻이죠. 근데 왜라는 말 뒤에 뭐가 생략됐어 우리말로? 왜? I 내가 should be careful. 오. I. 이런 말이 생각됐죠?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y? Should I? 오. Should I? Be careful. Careful be careful. Singapore. 그렇지.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됐습니까? 그래서 why 뒤에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명확하게 끊을기 표시해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몇몇의 규칙들이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규칙들과 오케이. 자, 얘는 단어 할 때 만나봤죠?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무슨 뜻이에요? 와는, 와는 다른. 뭐뭐와는 다른. 됐습니까? 그럼 different의 뜻은? 다른. 다른이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자, 여기에 이 녀석. 여기서 some rules there의 뜻을 우리말로 어디까지 가면 돼? 여기까지지? 네. 됐습니까? some rules there. 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한 가지 아마 몇 번 못 만나봤을 건데 영어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네. 오케이. 지금 이 녀석이 거기에 있는 규칙들 몇 가지 규칙들 어떤 몇 가지 규칙들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게 영어에는 뒤에 있죠. 하지만 우리말에는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라는 말은 뭐 대시웠냐? 싱가포르. 그렇지.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죠. 그렇다면 대현은 너무 많이 틀렸는데 대현은 영어로 좀 이따가 공부 좀 하고 또 한번 고쳐볼까? 지금 공부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 둘게. 너무 그렇게 풀 죽어 있지 마. 공부하고 고치면 되지. 그럼 영어로는 뭐나? In Singapore. 그렇지.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싱가포르, 앞만 길어봤자. 이름시. 어,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It이죠.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무슨 시밖에 안 된다고 했어? 어떤 시? 어떤 시지?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싱가포르가 다르다는 얘기야.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다는 얘기야? 몇 가지 규칙들. 그러면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알겠어? 네. 그리고 얘 안방 뒤로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 데이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글쎄. 이거 보여? 룰의 뜻이 뭐야? 규칙. 규칙이죠. 그럼 rules 하면 무슨 뜻이 돼? 규칙들. 규칙들.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싱가포르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규칙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무슨 시밖에 안 된다고? 어떤 시밖에 안 된다고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네. 주인공은 얘야, 주인공은.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안만 길어봤자? 네. 됐습니까?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규칙들과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영어로 하면 데이고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R가 맞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민철이한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쳤어. 영어에 어떤 시가 길어지는데 이 녀석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고.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야 나중에. 싱가포르 is. 맞는 것 같아. 싱가포르 is는 싱가포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some rules가 다르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조금 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som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한 번 더 익히 학습.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뜻은? 규칙들이 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겠네. 그렇지. Different 넣어도 되겠지.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무슨 뜻이 돼요 그러면? 다른 규칙들이 무엇이니? 그 다른 규칙들이 무엇이니? 됐습니까?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from Korea? 한국과는 다른 싱가포르의 규칙들은 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은 뭐니? What are the rules? 그 다른 규칙들은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The rule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여기에 R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계속해서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beat birds in the park. 오케이. 발음이 아주 구수한데.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두 문장이니까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끊어있기 맞게 설명했고요. 생략된 말까지 넣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뜻을 볼까요? 아, 잠깐만요.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그래서 소다를 마시지 말아라. Don't drink. What?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or의 뜻은? 또 and입니까? 또 아닙니다. 또는 or don't eat 어떤 것 또 지하철에서
오케이. 지하철에서는 뭐 마시지 말고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말고 모두 먹지 말아라. 그럼 계속해서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공원에서 그래서 공원에서와 그리고 지하철에서 해야 할 일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충고하고 있죠.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마시지 마라. Don't drink. 먹지 마라. Don't eat. 먹이 주지 마라. Don't speak. 가지 마라. Don't go. 먹지 마라 했구나. 뛰지 마라. Don't run. Don't 뒤에 하다 신으면 하지 마라 라고 충고하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마시지 마라. Don't drink soda. 뭐를요? Soda. 오케이. 또는? Or. 오케이. 먹지 마라. Don't eat. 어떤 것을?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And 먹여주지 마라. Don't eat. 누구한테? Birds. 새들에게, birds에게. 어디서? In the park. 오케이, 이번엔 빠르게.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왜? Birds in the park. 오케이. 한 번만 더.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의 뜻은 진짜 그 외 다른 것은 그렇죠. 그 외 다른 또 different rules는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라고 한 번 더 물어봤네요. 다른 거 다른 규칙은 없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그랬더니 Don't forget to br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두 문장이네요, 보니까. 네, 변화할게 표시 좀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잊지 말아라. 동기 물을 내리는 것을. 너는 벌금을 지불할 것이다. 지불할 것이다. 지금 단어 할 때 했던 이걸 또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네요. Will have to 단어 할 때 뭐였어요? 할 것이다. 할 것이다면 이걸로 충분하지. You will pay. 넌 낼 것이다. 가질 것이다. 오케이. 단어를 그냥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네. 어? 단어 성취, 단어 다시 하자. 어? 단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네요. We'll have to. 무슨 뜻이에요? 가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 have가 들어있는데 가지다란 뜻이면 내가 이걸 덩어리로 해가지고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통째로 가르쳐줄 리가 없죠.
어? will have면 가질 것이다겠지 물론. 근데 will have to입니다. will have to는 가지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will have to. will have to.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단어랑 읽기 연습은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고. 어? will have to. have to는 뭐하고 같은 뜻이나? will have to. 그러면 will이, will의 뜻이 뭐예요?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라고.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라고. 그럼 have to의 뜻이 뭐? will have to 전체 뜻이 뭐였어요? will have to 전체 뜻.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할 것이라고. 그럼 have to의 뜻은 뭐야? 해야만. Grass. 해야만 한다는 뜻이지. 그럼 이거 have to 뜻이 뭐하고 되게 비슷하네. should. should 할 뜻인데 여기에 왜 should를 쓰지 않아? will should pay를 왜 못했냐? 양념은 한 번만 뿌려야 돼. 양념이 두 개가 막 동시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should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해야만 한다는 뜻 have to를 대신 쓴 거야. 네. 그러면 you will have to pay의 뜻은 미래 의무, will이 미래, have to가 의무. 그래서 내야만 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don't forget, 또 뭐뭐 하지 마라, don't 뒤에 하다시 와서 forget이 있단데 don't 붙었으니까 잊지 마라 라고 또 명령문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먹지 마라 don't eat 처럼 don't 뒤에 하다시 오는 하지 마라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플러시가 있는데 플러시 뜻이 뭐예요? 물은 물르다 물을 내리다겠죠. 물 내리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to school 할 때 to하고는 다르다 했죠. to schoo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to 뒤에 하다시가 하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할 예정이다. 몇 가지, 일단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했어? 두 가지. 아, 두 가지라고 했어? 네 가지. 네 가지라고 그랬어? 어, 그럼 네 가지 맞아요. 네 가지 뭐, 물 내리다가 투 붙이면 물 내리. 것. 물 내리는 것. 봐봐, 민철이 잘 하다가 지금 다 까먹었어요. 다음번에 물어볼 때 카톡 내가 보내놨으니까 보고 공부하시고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물 내리는 것.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 중에서 여기서는 물 내리는 것 잊지 말아라 라는 말 뒤에 와 있으니까. 예. 어, 목이 아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뭘 잊지 말아라 뒤에 와 있으니까 물 내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 어, 네. 아니, this. 그거 잊지 마세요. 이, 그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자, 지금 보여주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중학교 가면 되게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그냥 쉽게 하다시가 이름시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다가 하는 것 됐으니까 무엇이란 질문이 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나요? 물 내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will I have to pay?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내야만 합니까?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뒤에 만약에 이름만 붙여. If
I forget to wash the toilet. Okay, if I forget to flush the toilet, 무슨 뜻일까? 내가 이제 변기 물 내리는 것을 일단은 okay, if의 뜻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한다면 그렇죠, 만약 뭐뭐 한다면 됐습니까? 이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인데 앞에 누가 다 앞에 접속사가 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다. I forget. I forget. 만약 내가 있는다면. If I forget. 그래서 what will I have to pay? 내가 뭘 내야만 돼? If I forget to flush the toilet, 내가 변기 물리는 것을 잊게 된다면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무엇을?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넌 내야만 하게 될 거야. You will pay. 넌 내야만 하게 될 거야. Have to pay. You will have to pay. 넌 내야만 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You will have to pay. 무엇을? A fine. Okay. Have to가 무슨 뜻이라고?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그래서 will have to는 무슨 뜻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Will should 왜 못 쓴다고? 양심을 한 번만 쓸 수 있다. 양념치 쓰는 찬스는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Oh, thank you. Oh, thank you. 고맙다고 해줘. 자기가 몰랐던 사실 알려줘서. 여기 곧 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지금 뭐, 다른 친구들, 준호라든지 다른 친구들은 지금 60번째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준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보다 잘 못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많이 치고 올라왔어. 민철이도 빠지지 말고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